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서 각 후보는 오늘도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인터넷 방송이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아 분주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선거사무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 건 자체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공의 제약 없이 유권자를 만나 정책을 설명하면서 인간적인 매력을 보이며 실시간으로 소통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에서 1탄은 끝을 맺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이제 그다음 재미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소통의 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 취지를 육성으로 설명하면서 친근감과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관심과 눈높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소수 정당 후보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인지도와 조직에서 열세 있는 이들 후보에게는 유튜브가 자신을 알리는 소통 창구입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악수하기와 운동원들의 노래와 율동 등 식상한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이같이 소통하는 선거운동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18일 뒤로 다가온 보궐선거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